주 예수님, 다음에 저희 완주교회 이렇게 후대 자매님들 정한 건 없는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초대해 주셔서 우리 찬송 하나 부를게요.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제가 5월 20일부터 다시 새 좋은 직장을 다니겠어요. 네. 이 모든 그 영광이나 이 사랑도 주님 안에서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모든 분을 항상 주님 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지금처럼 이런 마음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사랑 속에 사랑으로 실천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 네. 아, 저희는 어른이 먼저 이렇게 아이들을 오늘 이 자리에 와보니까 그 4세대에 대한 그런 갈망이 굉장히 이제 큰 거를 이제 보고 지금 느꼈는데요. 저희는 이제 오히려 아이들로 인해서 저희가 이렇게 회복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예,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이게 좀 그 부모가 이 학부형이 변화가 돼야 되고 전환이 돼야 된다는 그 말씀들을 이렇게 좀 더 이제 형제님들께 그 교통에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정말 좀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 자리에 와서 그걸 많이 더 느꼈고요. 이곳에 와서 정말 주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멘. 네. 자리 이 자리에 오게 좀 많은 고민을 조금 하기도 하고 어떤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또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서게 된 것이 이 하나님의 행정 안에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다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멘. 이 자리에 오기를 정말 잘했구나라고. 할렐루야.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그 각 지역에 계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뵐 수 있고 또 모든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어떠한 정말 이 마음속에 어떠한 변화들이 꿈틀리는 것을 좀 느꼈거든요. 아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또한 형제 자매님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네. 작년에 저도 침례를 받고 지금 한동안에 정말 잔치집에 매일 가는 것처럼 아직도 지금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네. 저희 제 아까 여기 마이크 들고 있는 애가 제 셋째입니다. 네. 저희 완전계의 마스코트입니다. 아멘. 저희 교회 완전교회를 활력있게 만드는 저희의 마스코트입니다. 이게 아마 다음 세대일 것입니다. 네. 저희 완전교회는 정말 이러한 자유가 있습니다. 네. 네, 이러한 잔치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필요한 것은 이러한 교회 안의 환경일까 싶습니다. 네. 우리 많은 학생들이 정말 밖에서 힘들어하고 공부에 학생들끼리 또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런 걸 교회 안에서 반드시 해소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멘. 그거는 우리 어른들의 모신 것입니다. 아멘. 이 교회 안에서 정말 깊은 산 속에 옹달샘처럼 아멘. 공부하는 사슴이 꼭을 숙이듯이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아멘. 즐겁게 주님을 누리고 아멘. 정말 이 질그릇 속에 고배를 갖는 아멘. 이러한 정말 중요한 이런 가치관을 세울 수 있는 이러한 환경 조성이 정말 필요하다고. 아멘. 저도 물론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몸을 볼 수 있다는 거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회가 잘 구축되어야 우리 아이들한테 다음 세대를 물려줄 수 있는 네. 튼튼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네. 저는 지금도 저희 자매님한테 많이 노력을 할 거고요. 네. 앞으로도 열심히 훈련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네. 저는 특별히 할 말은 없고요. 이런 속에서 새로운 주님을 매일 매일도 그리지만은 우리가 시체들 만날 때마다 수요일날 주일날 만날 때마다 정말 이런 주님을 신성한 주님을 저는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만 누리고 있습니다. 실은 저는 그것이 아무것도 그 시체들만 누리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저희들의 그냥 세월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하는 걸 보고 시체들 누리고 같이 함께 섬기고. 아멘. 특별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완주와 전주 금방에 다 불려서 있기 때문에 우리 유형제님은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고 또 김진호 형제님은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리에 저희는 만나는데 거리에 관계없습니다. 또 만나면은 저희 다 내일을 위해서 11시가 보통 넘습니다. 그냥 보통 넘는데 내일을 위해서 헤어집니다. 그러한 주님을 누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